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세지보살님께서 어떻게 불가를 정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지사에 오시면은 대웅보전에 가시게 됩니다. 대웅보전에 가시면은 대웅보전에 우리 현지사의 광명만덕 큰 스님의 불가를 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16사부님들이 계십니다. 이 16사부님들께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불가를 정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주시고 또 수행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는 16사부님들이 탱화해 있는데 이 탱화는 우리 이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부처님들을 16사부님들을 직접 대하시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들 모습과 똑같이는 안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특징들은 거기에 다 담아서 탱화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지보살님께서는 탱화 속에 보면은 염주를 들고 있어요. 대세지보살님만 염주를 들고 있고 다른 부따님들은 꽃도 들고 있고 등등 다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대세지보살님은 어떻게 해서 염주를 저렇게 들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염주는 부처님 당시에도 염주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염불 수행하는 것만 해도 한 가지 방법만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서 염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입 모양만 놀려서 염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염불을 하면서 무드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염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물론 염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 염주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었는데 대세지보살님께서 염주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항상 알고자 생각해 왔었는데 어느 날 일본 동경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분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저는 이거를 읽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대세지보살님께서 염불을 해서 부따가 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능엄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엄경을 찾아보고 대세지보살님이 어떻게 염불해서 부따가 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세지보살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엄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능엄경 대세지보살 염불 원통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대세지보살님께서 서방净토 극락세계에 계시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우보처로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부처님을 칭견하러 가십니다. 부처님을 칭견하러 가시는데 거기에서 부처님 칭견하고 어떻게 해서 불가를 정하게 되고 부따가 되었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능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떠냐 하면은 대세지 법왕자께서 서방 净토에서 같이 온52 보살과 더불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정례를 올리고 말씀드리되 제가 기억하옵건대 과거 항하서급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무량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두 분의 무량광 부처님이 일급씩 이어 오셨고 최후의 부처님이 초일월광불이신데 그 부처님이 저에게 연불삼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일월광불이라고 하셨는데 이 초일월광불은 아마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전생에 붓다 불가를 정하시고 사바세계 오셨을 때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대세지 보살님께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비유하자면 한 사람은 오로지 만날 생각만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오로지 잊어버리기만 한다면은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나지 못하고 서로 보더라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여 두 사람의 생각이 깊어진다면 이 두 사람은 세세생생토록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시방세계 여러께서는 중생을 가엽게 여기시길 마치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도망쳐 달아난다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식이 다 어머니를 다 따르면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어머니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이 한다면은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을 지내면서도 서로 어긋나지 않거나 멀어지지 않는다. 중생이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한다면은 금생이나 내생에 반드시 결정코 부처님을 뵐 것이며 부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으며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자연히 마음이 열릴 것이다. 이는 마치 향을 만드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배는 것과 같다. 이것을 향광 장음이라고 한다고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대세지 보살님께 말씀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현지사의 광명 큰 스님께서 저술 하신 연불삼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불하는 것만 나옵니다. 연불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불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연불 수행을 통해서 우리 광명난대 큰 스님도 부따가 되시고 불가를 정하시고 부따가 되셨습니다. 대세지 보살님께서도 연불을 해서 이렇게 불가를 정하시고 부따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는 모든 부따님들 수많은 부따님들이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한 수많은 부따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이후에 오신 모든 부따님들은 모두가 연불을 해서 불가를 정하고 부따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연불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당시 부처님께서 대세지보살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저의 눈길을 끕니다. 항상 부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마치 향을 만드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배는 것과 같다. 향을 만드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향을 만들면은 그 향내가 어디로 갑니까? 물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향을 만드는 사람의 몸과 옷에 향이 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향을 만드는 사람이 향을 만들고 저녁에 밤에 잠을 잘 때나 앉으나 서나 가거나 오나 이 사람 몸에는 항상 향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불 공부를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또 16 사부님들의 불호를 부르는
그런 염불을 우리가 계속할 때에 그 모습이 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향을 만드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항상 배어 있듯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부처님께서 대세지보살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말로 표현하기를 향광장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의 향과 광하는 것은 빛광자입니다. 부처님의 무량광이 장엄하다 하는 것은 그 수행하는 자의 몸에 가득히 쌓여있다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부처님의 향이 항상 배에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자나깨나 안자나서나 가나오나 염불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염불이 바른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세지보살님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들은 염불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세지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인지에서 염불심으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연할 때 인자 인지 않습니까? 원인할 때 인자고 지하는 것은 땅지자인데 인지라는 맛은 불교에서는 보살의 등급을 이야기할 때도 팔지보살, 칠지보살, 뭐 십지보살 이렇게 합니다. 땅지자를 씁니다. 땅지자를 쓰는데 그거는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지라는 말이 있고 과지라는 말이 있어요. 인과기 때문에 여기서 인지라는 말은 보살의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보살의 지위, 보살이 된 정토보살이 된 상태의 지위, 이 법위를 이야기합니다. 무생법인에 들어갔나이다.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없을 무자에 일어날 생자 그리고 법법자 그리고 인욕인자인데 무생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생법은 불생불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일어남이 없다는 것이죠. 무생. 아무로 일어난 게 없다.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 그 법을 인하는 것은 인욕한다는 인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인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생법인에 들어갔나이다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상태. 불생불멸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염불을 해서 불생불멸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염불하는 이들을 모두 거두어 서방정토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게 원통의 방법을 물으심에 원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통, 원자는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벽, 원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원통, 완벽하게 통한다, 관통한다 이 말이에요. 관통한다, 그러니까 꿰뚫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에게 완벽하게 이 진리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심에 저는 아무런 다른 선택이 없고 다른 말씀을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부처님께 드릴 말씀은 육근을 모두 거두어 드려. 그러니까 육근을 모두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아니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육근을 모두 거두어 드려서 그러니까 육근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정념이 서로 이어져서 정념, 그런 청정한 마음. 그러니까 육근에서 벗어난 그러한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 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 이게 염불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삼매를 얻는 것이 제일이나이다. 그렇게 해서 염불삼매에 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수행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대세지보살님께서 염불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열반과 그리고 염불삼매 대세지보살님의 염불로 부탁이 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소찬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